자, 여러분들 저요. 타로카드 뭐가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팁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축제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재밌는 팁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자, 일단 타로카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타로카드가 필요하겠죠? 타로카드 일단 제가 세 가지를 일단 가져와 봤어요. 일할 때 쓰는 이 타로카드 하나하고 작은 타로 타로카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이거 되게 이뻐요. 화려해요. 하려면은 있어야 되잖아요. 타로카드가. 여러분들 없죠?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은 없겠죠? 보통 가격대를 얘기를 해주자면은 요 정도 사이즈의 일반 사이즈의 이런 타로카드가 거의 28,000원대 정도? 그렇게 안 비싸. 28,000원에서 한 3만원대 비싼 것도 있긴 한데 보통은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손이 안 크잖아. 그죠? 저 같은 경우 손이 크니까 이런 거 써도 되고 이런 거 써도 돼요. 학생분들이나 여자분들은 손이 작으니까 이런 사이즈도 괜찮단 말이에요. 포켓 사이즈. 이런 거 같은 경우 2만원, 21,000원 이런 정도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더 고급지죠? 요거는 거의 한 3만원 정도 할 거야. 그리고 타로카드 말고도 하나 더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는 게 요 스프레드 천 밑에 깔아야 돼요. 타로카드를 손상시키지 않고 보호하면서 사용을 하려면은 요 천이 같이 필요해요. 천하고 카드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사실 타로카드 하시는 분들은 아이템도 있으면 좋아요. 굉장히 수정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마련하기에는 저기하고 이거까지만 있으면 되고 혹시나 아 나는 이거 마련하기에는 뭐 앞으로 쓰지도 않을 것 같고 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고민이 돼. 그러면은 사실 그림이 되게 예쁜 거 많아서 사볼만 하거든요. 근데 어플도 있어요.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으로 사용할 만한 어플도 있으니까 그 이따가 제가 무슨 어플이 괜찮은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질문을 받을 때가 중요해. 질문을 그냥 막연하게 아 나 오늘 로또 될까요? 되게 무의미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제일 구체적이고 근시일 안에 볼 것들이 좋아요. 3개월 내에 내가 언제 시험을 볼 건데 이게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좀 더 뚜렷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 볼 때는 아마 가볍게 보니까 좀 더 편하게 보는 걸로 하고 축제니까 장난삼아 봐도 상관은 없지만은 약간 진지하게 봐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질문을 받을 때는 카드를 섞어줘야 되잖아. 섞어줘야 될 때 우리 고수도 파는 것처럼 이렇게 섞어줘도 돼요. 보편적인 이렇게 섞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카드를 섞었으면은 사람들이 뽑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펼쳐줘야 되겠죠. 자, 어떻게 펼치냐면은 펼치는 법도 내가 알려줄게. 펼치는 법까지. 자,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펼치는데 어떻게 펼치냐면은 자, 큰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큰 걸로도. 자, 큰 거는 제가 손이 맞아요. 손이 맞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일할 때 많이 쓰는 카드예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은 정말 이 펼치는 것만 봐도 굉장히 뭐 하는 사람 같잖아요. 카드를 이렇게 양쪽 끝을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놔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놔주면 돼요. 근데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어.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손이 이게 다 하기에 되게 힘들 수도 있어. 손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포켓 사이즈도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포켓 사이즈는 이렇게 잡기 편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한번 펼쳐봐요. 그러면은 이걸로도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 나는 이 사이즈가 선호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밀어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는 본인이 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자, 섞었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카드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하나 뽑았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림을 보고서 질문에 맞춰서 이 그림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사실 타로카드 공부하려면 굉장히 심도 깊고 너무 많아. 이 키워드 이 78장을 전부 다 알아야 돼 사실은. 근데 공부할 틈이 어딨어. 우리가 또 이제 축제 때까지 뭐 이걸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은 그림하고 친숙해지는 게 좋아요. 제 원래는 타로카드 이렇게 뽑는 게 한 뭐 7장 8장 이렇게 뽑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되게 복잡해지잖아. 한 장에서 세 장까지만 해요. 한 장 뽑는 거 질문 왔어.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거 딱 봐도 그림 봐도 어때요? 예, 굉장히 크게 상처받았을 것 같죠. 아주 꽂혔잖아 이거. 등에 아주 칼이 꽂혔는데 한 장으로 뽑아도 되고 두 장 뽑아도 되는 거는 두 사람의 상성, 두 사람의 관계 이런 거 볼 때 두 장을 이렇게 하나 둘 해서 해가지고 보면은 한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되게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았거나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장을 뽑는다. 자, 세 장 하나 둘 세 장 뽑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림의 분위기를 보고 긍정인지 부정인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이런 칼이 있는 거는 대립이 되거나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성취도 있어요. 그림 보고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 근데 계속 봐야 돼. 제 만약에 이제 해석을 해줄 때 우리가 너무 재미로 본다고 해서 상대방이 약간 고민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상처 주는 그런 부정적인 거라고 해서 너무 나쁜 얘기 하면은 그 사람 계속 그 생각만 해. 진짜 조언을 해줘요. 그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해요. 아, 아까 어플 설명해 준다고 했죠? 아,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지금 다 쓰고 있어. 그래서 원래는 저는 쓰는 거는 어플은 안드로이드에 있는 어플을 써요. 제 마음에 들고 요 똑같은 카드가 있거든요. 아이패드에도 어플이 있긴 있어요. 아이패드 짠. 요 위치스 타로 저는 이 카드도 있어요. 집에 저 카드만 해도 지금 40개 수집을 해서 타로 어플도 되게 많아. 타로 어플 보면은 어떤 거는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거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해석해주는 거는 누구나 봐도 약간 그럴듯한 얘기만 적혀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이런 거는 내가 직접 해석을 이렇게 스프레드를 내가 원하는 걸 정해가지고 이제 카드 세 장으로 뽑겠다. 그리고 이제 카드도 섞어주고 드로우 하면은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뒤에 되게 예쁘죠? 뒷면. 그래서 한 장, 한 장, 한 장. 자, 이거 보고서도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타로 어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료야. 안타깝게도. 이건 유료야. 근데 안드로이드 폰에 갤럭시 타로는 그림은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인 그런 타로 그림이에요. 근데 그거는 부분 유료예요. 그래서 한 장이나 세 장은 그냥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갤럭시 타로 검색을 해서 깔면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매일같이 한 장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운세 저는 잘 봐요. 자, 이런 거 제 오늘의 카드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살짝 야한데? 자, 스타카드가 나왔어.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저 스마트폰 다 제 이 어플이 깔려 있는데 오늘 제일 좋은 카드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여기 왔어. 강의하러 우리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왔어요. 카드하고 이렇게 어플을 설명을 해줬는데 혹시나 나 한번 만져보고 싶다 카드 한번 해가지고 친구 한번 봐줘보고 싶다 하는 친구 있어요? 도전해보고 싶다. 아, 도전의식. 인생 실전이지. 아유. 야, 아까 배운대로 잘했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처음이라 잘했어. 우와. 오히려 한 번에 배우네. 우와. 친구가 카드를 다섯 장을 지목을 해줘봐. 이거랑. 네, 이거? 응, 그거랑, 이거랑. 자, 그리고 이거 순서대로 해가지고 얘네 둘 했고. 아. 그리고 세 장 나머지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거랑 위에다가 이거랑 하나 얘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만개 마지막 하나 막 칼 같은 거 막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아, 일단은 어떻게 칼이야 칼 미쳤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해주고 다 일단은 열어줘요. 얘 잠시만 두 개 빼고 다 칼 나왔는데 와 가시도 친 오렌지 미래는 써 자, 해석을 친구가 한번 그림을 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끼어 맞춰봐. 네, 느낌을 한번 끼어 맞춰. 이게 그 관계니까 한 명은 적대심이고 한 명은 퍼주고 싶어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약간 아, 그런가? 아니, 저게 약간 황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 친구가 의외로 친구가 의외로 이런 그림 해석에 대해서 조금 잘하네? 친구가 축제 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일단 아니, 네가 해줘야지, 이거 맞아, 어때요? 보니까 약간 네, 선생님. 네. 어떻게 해요? 카드가 잘 안 보이니까. 성사가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님이 대답을 해줘야지. 이게 막상 해보니까 어렵죠? 네. 막상 앉아보니까. 잘 지내다가. 잘 지내다가. 잘 지내다가. 잘 지내다가.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거 재미로 뽑아본 거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상대방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봤을 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서로 이렇게 뭔가 썸은 아니죠. 일방적으로 그죠. 상대방은 생각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봤을 때나 지금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뭐 학원 같은 거야 아니면 뭐 그냥 학원? 제가 봤을 때 친구 가능성 되게 높아 보여. 친구가 좀 마음을 표현하거나 좀 친하게 지내면은 만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카드들이에요. 이건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카드들이에요. 요거는 완성되다 이상적이다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기가 이게 미래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현재? 아, 아니요. 처음에 이게 과거예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첫눈에 반하거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 카드를 봤을 때는 본인도 이제 마음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어요. 아마 근래 들어서 좀 많이 좋아하게 되진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카드예요. 요 카드가
향외 카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카드예요. 친해지면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카드인 거죠. 조금 더 표현을 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진짜? 지금 상대방은 몰라요. 진짜 몰라. 본인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예 몰라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살짝 표현해주고 좀 친하게 지내면은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카드를 봤을 때는. 성공적. 네. 성공적. 오늘 성공적. 네. 잘했어요, 친구들. 수고했어. 네. 자, 그러면은 타로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